20만 6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은는 2011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영화, CF, MV 등 모든 영상 전반의 시각 특수효과, VFX, 의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종속회사들을 통하여 영화, 드라마의 음향 제작 및 음향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화와 드라마의 콘텐츠 기획, 제작을 진행 중이며 광고 기획, 제작 및 대행 사업도 영위 대표적인 제작 영화는 신과 함께 죄와 벌, 신과 함께 인과연, 백두산, 모가디슈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BFX, 비주얼 어펙츠, 시각 효과, 전문기업으로 2012년 1월 설립되었으며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됨 대시 주요 매출처는 국내외 영화 제작사로 BFX는 영화 이외에도 드라마와 게임 및 기타 가상현실 분야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함 대시 중국 완다 테마파크의 체험형 대형 어트랙션 콘텐츠를 공급한 데 이어 KT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비아어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형 비아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비아어 콘텐츠 시장의 진출 재무 대시 투자 사업 부문의 역성장 에도 영화 제작사의 투자 확대로 BFX 제작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종속기업 덱스터 크레마의 광고 수주 확대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지급 수수료 등의 영업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영화 제작사의 투자 확대 및 글로벌 오트 업체들의 콘텐츠 경쟁 심화로 BFX 제작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덱스터의 시가총액은 226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덱스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92위입니다. 덱스터의 상장 주식수는 2541만 1736주입니다. 덱스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덱스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2.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9.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31배, 206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 지역원, -6억원, -25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0억원, -4억원, -62억원입니다. 덱스터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9번지 49%이고 유보율은 331.9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0-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20이며 전일 대비해서 0.91 + 0.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덱스터의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640원보다 2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71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